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또 이렇게 제주 오니까 또 기분 좋네요. 네. 4개월 중에서 어떤 계절이 제일 좋습니까? 가을이요. 가을이요? 네. 저는 몸에 몸이 좋고 가을에 가을이 좋아하거든요. 가을이라고 하면은 또 제주도에 가고 싶은 곳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라고 하면 제주 얼음. 예. 오늘 제주 얼음 체험해 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예. 예. 제주 얼음으로 출발! 가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오름. 찬 기운을 머금은 바람이 분화구를 타고 오면 오름의 왕국은 어느새 가을 감성으로 물들어갑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자 삶과 사후가 공존하는 제주 오름. 오름에서 나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제주 동쪽에서 펼쳐지는 오름 기행. 날씨 너무 좋죠? 예. 아, 오늘 우리 제주 오름은 진짜 날씨 잘 맞춰서 왔네요. 근데 이 오름에 대한 또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선생님, 오늘 우리 서재설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여기 오십시오. 예. 아이고, 오늘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 네. 좀 바람이 불죠. 예. 제주의 자연은 바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럽니다. 오늘 이제 우리 동거미 오름을 올라가는데 제주의 오름 중에 이 동거미 오름이 규모가 있고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올라가면서 오름만이 아니고 또 여기 보면은 제주 사람들이 삶에 대한 얘기 또 죽음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걸어가야 되나요? 아니, 얼마 안 걸어가요. 우리의 오름은 네. 아무리 올라도 한 시간 내면 다 끝나는 곳이 제주 네. 오름이기 때문에 크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하나만 있어요. 예, 예. 산하고 예. 오름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원래는 같은 거죠. 오름이란 말은 우리 제주도 말이고 화산이에요. 소화산. 큰 화산은 한라산 같은 것이 큰 화산이고 여기는 작은 화산이기 때문에 소화산. 그래서 이거를 저 위에 가서 우리가 네. 오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가시죠. 출발하시죠. 오름에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군락을 이룬 듯한 여러 오름들도 볼 수 있죠. 우리말로 이걸로 굴묵될 때 이걸 썼으니까. 일로들 모이십시오. 여기서 왜 세웠냐면 제가 저 위에 가서 보이겠지만 여기가 지금 높은 오름이에요. 이 부근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다고 해서 높은 오름인데 해발 고도는 높지만 오름의 높이를 얘기할 때는 비고를 얘기합니다. 비고라는 말은 저 오름의 생성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산꼭대기까지 높이를 비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가장 해발 고도가 높아서 높은 오름. 저기는 돛도름이라고 그러는데 저 앞에 것은 돼지 엉덩이 같다고 해서 돛도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다랑시 오름인데 제주 오름 중에서 가장 균재미가 균형 탁 갖춰가지고 상당히 멋있는 오름입니다. 저 분화구 깊이가 백록담 분화구 깊이하고 똑같아요. 이 동거미 오름을 왜 우리가 이번에 동거미 오름을 택했냐면 화산의 지형을 가장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분화구들이 모여 이룬 멋진 풍경입니다. 능선이 너무 아름다워요. 용눈이보다 여기 선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겹치는 이 선들이 굉장히 아름다우네요. 흙을 밟으며 바람을 맞으며 느껴보는 오름. 숨이 가빠질 때면 잠시 멈춰서서 탁 트인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뒤에까지 보이죠? 예. 저 해안가에 있는 게 성산입니다. 성같이 생긴 산이어서 성산이라고 얘기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산인데 저것이 지금 세계 자연유산으로 저 등재되어 있죠. 수성화산인데도 아주 기묘하게 생겨가지고 상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와 같은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곳인데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바닷가에 보이는 것이 우도입니다. 우도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지미고 섬 끝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보면 동쪽 끝에 보이는 저 마을이라서 지미봉이고 요 아까 손지봉 역에 있지만 그 넘어 것이 지금 용눈이 오름이죠. 용눈이 여기서 올라서면은
이 아래쪽 가시면서 지금 나무 때문에 알아보지만 요 아래 지금 목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가면은 요와 같은 마치 그 컴포지션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그 뭐가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용암이 거대한 화산에 의해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마치 물결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가시면은 요 둥근 능선위를 돌아 정상에서의 기쁨을 느껴봅니다. 오늘 그 동거문이오름 올라왔는데 쭉 둘러보니까 어때요? 처음 올라왔는데 되게 좀 신기했어요. 좀 화산 그것 때문에 생긴 것도 신기했고 그랬어요. 동거문이 올라온 내려오는 건가요? 제주도의 오름은 어떤 매력보다도 그냥 자연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 굴곡된 이 그 저기 곡선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 선생님 정말 네. 여기 오니까 시원하죠.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여기. 네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제주 오름에 대한 좀 좋은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박수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 오름 하면 요즘 제주도 사람 치고 오름 박사가 아닌 분이 없어요. 오름이란 것은 원래 제주 방언, 제주 어로 이제 오름이라고 했는데 한때는 이걸 갖다가 기생화산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생화산이란 말은 한라산이 주 화산이고 거기서 파생적으로 나온 걸 갖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화산과 연결시켜서 기생화산이라고 한 건데 그동안 쭉 기생화산으로 불러오다가 제주 섬을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 조사하는데 그때 마침 세계 화산학자들이 전부 옵니다. 와가지고 조사한 결과 이 제주 오름은 기생화산이 아니고 단성화산이다 이게요. 단성화산이란 말은 독립적 마그마를 갖고 독립적 화산 활동을 한 산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제주 섬이 있는 데서 화산이 폭발한 걸로 아는데 제주 섬이 태초에 생겨날 때는 거대한 화산이 바닷속에서 폭발하면서 융기 지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양리 지층, 서귀포 지층, 저 구엉리 지층 몇 군데 지층이 생기면서 요와 같은 형태가 만들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기서 만드는데 그 중에는 한라산 부둠도 더 먼저 나온 게 오름이 먼저 나오죠. 우리는 몰라서 한라산이 쾅하게 터지고 거기서 터진다고 하는데 한라산은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솟은 것은 조금 늦게 됩니다. 제주도에 화산이 오름이 몇 개요? 368개. 365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새 오름에 대한 숫자가 조사하는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제주도청에서 만든 책자에 보면 400몇 개, 500몇 개 가는 사람이 있고 뭐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다르냐 그러면 우리 이제 무슨 여기도 보면은 무슨 동산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근데 아까 올라오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앞에 펼쳐진 것이 이류구 그럽니다. 용암이 여기서 분출해가지고 흘러가다가 거기서 머물어서 동산을 만들게 되죠. 그럼 이것도 무슨 동산이에요. 그럼 이것도 한 개의 오름이에요. 오름이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화산 활동하는 분화구가 생겨줘야 돼요. 근데 그 분화구가 없는 동산만 갖고 무조건 숫자를 세서 우리 사람들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걸 무조건 좋아해요. 숫자는 사실은 365개 그러는데 365개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게 한 360개, 350몇 개 그렇게 보면 좋은데 더 많은 숫자가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섬에 그 한 지역에 있는 게 제주도가 유일화됩니다. 아무튼 제주도는 작은 지역에 그리고 오름도 오름이 분포되어 있는 조밀도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오름을 마치 보면 육지문 가면 뭡니까? 산맥이죠.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하는데 제주도는 마치 오름이 산맥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오름은 제주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사후의 세계라고 합니다. 사후의 세계는 죽음은 어디다 묻혔습니까? 우리가 전부 이렇게 지금 오름자락에 묻히죠. 오름자락에 묻히기 때문에 삶이 터전이기도 하지만 사후의 세계가 바로 오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와 같은 자연 환경이 또 하나의 제주도에 커다란 아픔을 줬죠. 그게 뭡니까?
몽고와의 관계겠죠. 몽고군이 여기 올 때는 삼별초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군이 들어왔지만은 사실 몽고의 몽고 원나라 시절에는 원나라 유배지가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한번 왕자묘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원나라 왕손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켜서 제주도가 유배시켰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주도가 몽고군이 와서 보니까 마치 자기 나라와 꼭 같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와서 여기서 말 키우고 그러면 좋겠다고 해서 대대적인 몰라죠.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송나라를 치기 위한 진지로 또 일본을 침략하기 위한 일본을 이제 들어가기 위한 진지로 잡았던 것이 제주도인데 그것이 바로 이 오름자락이 있으면서 바로 98년이라는 세월, 거의 100년의 세월을 몽고에 왔던 지배에 있어서 제주도민에게는 아주 굉장한 뭘 남기죠. 우리는 과거에는 이 오름에 이렇게 나무가 없었습니다. 우마가 뜯어먹고 또 하나가 계속적으로 2월달 되면 뭘 놓느냐면 들뿌리라고, 우리 방화라고 합니다. 산불을, 들뿌를 넣었죠. 들뿌를 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풀이 타가지고 새로 나온 풀이 우마들한테 먹이로도 좋고 또 하나가 진드기 유충을 죽이기 때문에 이걸 그 불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는요, 제주 시내인데도 어느 오름 하나 불태우면 제주 시내가 환했어요. 당시에 전기불이 없을 시절이니까, 뭐 전기불이 있다고도 얼마 없을 때니까 환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걸 불을 태워가지고 우마들이 뜯어먹고 그러니까 여기를 뭘 못했죠. 아프리카가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발화에 의한 것이지만은 그 또 인공적으로 더 불을 태웁니다. 이렇게 불을 태우듯이 자꾸 불 태우고 소들이 뜯어먹으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저렇게 허물이질 않는데 이제는 간섭이 없으니까 우마도 안 깊죠. 간섭이 없으니까 이게 아래 풀들이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웃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소들이 한번 지나가면 이게 길이 나가지고 자꾸 그 흠패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시설을 해놓고 그런데 예전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참으로 능선미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가는 오름이 어디입니까? 용눈이죠, 용눈이. 관광객들 가면 관광객들 많이 가죠. 용눈이가 왜 그러냐면 나무가 없어요, 저기가 지금. 이렇게 낮이가 돼가지고 나무가 없으니까 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 그렇다고 이거 참. 고생하면서 키우는 나무를 잘라 없애자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놔두자니 그렇고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뭐 없앨 수는 없지만 간벌은 가능치 않느냐 라는 걸 잘라내가지고 다시 우리 오름을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분화구 모습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우리 오름의 외형적인 모습도 그러지만 오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라는 것이 마치 뭐 자기네 뒷동산만큼 했었는데 아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있더라. 그게 뭡니까? 분화구가 있었다는 거죠. 분화구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 제주도 말로 군부리 그러죠. 군부리, 운부리, 또 안매창. 운부리는 얕은 거를 운부리라고 하고 군부리는 깊은 것을 군부리라고 그래서 산군부리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표준으로 쓰면 분화구 그러는데 그거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오름에는 꼭 군부리가 있어야만이 독립적인 오름으로 병칭을 붙일 수 있는 거죠. 화산의 지형 그런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오름이고 또 하나가 오름은 아까 우리가 삶이 터전이지만은 사후의 세계라고 얘기했지만은 제주도가 세계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식물과 곤충과 여러 가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제주섬이라고 했었는데 이 식생의 피난처가 바로 오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봤지만은 지금 가을철이니까 가을꽃이 많이 폈습니다만은 이 오름 주변에는 각종 식물 곤충이 엄청 많습니다. 곶자왈과 오름은 식생의 피난처다. 여기는 다른 데서는 다 사람이 잡아가지고 막 뭐든 개발에 의해서 없어지니까 이 오름자라고 그러는데 제주도의 관광 자원의 마지막 자원은 저는 오름이라고 봅니다. 오름이 마지막 관광 자원일 거예요. 오름은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래서 오름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이 지금 이렇게 무작위로 자라고 있는 나무를 그냥 놔두지 말고 부분적으로 좀 간보를 하면서 제대로 가꾸면은 여기다 같이 우마를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따 우리가 저희가 이제 다시 저쪽에 갑니다만은
아보름 가면은 그 분화구 안에 둥그렇게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거기 목장에 소떼들이 가서 그늘을 쓰라고 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나무를 그냥 놔두지 말고 좀 잘라가지고 놓으면은 소떼들이 여름철 되면 그늘이 되고 듬성듬성이 쓰면 보기도 좋을 것이고 그래서 좀 너무 당처지 말고 그리고 원래는 삼나무를 심을 때는 경계 수종으로 심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했는데 우리는 심어놓기만 했지 관리를 안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막 무엇을 할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것, 또 지금 뭐 해 있는 거를 자근자근 좀 정리를 해나갈 시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오름이 많다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오름 없애져버리는 오름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죠? 여러분 혹시 우리 제주도 분 아시는 분? 요 봉계 가면 대기고등학교 있죠? 그게 봉아름 오름입니다. 그다음에 저 신제주 가면 산무공원 있죠? 그것도 오름이에요. 크고 작은 오름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오름도 원형으로 남아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도로공사하면서 그 자재로 쓰기 위해서 오름을 파헤쳐가지고 많이 없어져 버렸죠. 저기 저 가시리 쪽에 하면 제동목장 안에 있는 쪽에 하면 큰 사슴이 작은 사슴이 있는데 작은 사슴이도 지금 반쪽은 나간 거예요. 반쪽은. 그러듯이 오름을 전체 다 보존을 못하면 우리가 최소한 100대 오름 그래서 그것을 딱 정해가지고 그거만큼은 제재적인 감돌과 더불어 또 이렇게 같이 축산을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도가 또 하나의 볼거리와 참으로 아름다운 섬으로서의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제주 오름인데 지금 제 생각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름이 사후의 세계라고 그랬죠. 이렇게 묘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제주도가 도래고장이죠. 예전에 우리 삼다도라고 그랬는데 삼다도가 뭡니까? 우리 선생님 삼다도가 뭐죠? 돌바람. 돌바람. 네? 아 이거 돌바람은 맞은데 여자는 아니에요. 원래는 60년 후에 관광 여행사 한 사람이 여자 얘기를 한 건데 여자는 않고 돌바람 가뭄이에요. 풍다 석다 한다예요. 가뭄이 많은 곳이에요. 가뭄이 굉장히 많아서 이 그것 때문에 한 건데 돌을 이용해서 만든 산담을 우리가 제주도에 세 개 담이 있거든요. 밭담, 그 다음에 산담. 울담, 원담은 아니고 울담. 울담은 집 울타리를 사는 것을 울담이라고 그러죠. 세 개 담이 있는데 돌의 고장이 상징적인 거죠. 근데 밭담은 밭의 경계고, 그 다음에 울담은 집의 경계고, 산담은 주군이의 경계죠. 그런데 요 산담을 그냥 우리는 주군, 묘라고 그러니까 전부 혐오스럽게 하는데 요것은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 제주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산담은. 육지부 산담이 있습니까? 육지부는 뒤에서 흙으로 이렇게 돌려줘 반달 모양으로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산담이 그 산담에다가 신앙적 요소까지 가미시켜서 거기 뭐 있습니까? 동자석도 있죠. 또 원추석 저 먹고 저 망주석도 있죠. 또 신이 드나드는 문도 만들죠. 참 묘하게 어떤 걸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을 보면 외국인들은 와서 봐가지고 깜짝 놀래요.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어디냐 이게. 가장 제주적인 모습으로 가장 제주적인 것입니다. 우리 가장 제주적인 게 여러 개 있었죠. 우리 해안가에 가면 포구가 있었고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담만큼은 저는 대단한 걸로 보는데 바로 오름자락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오름은 단순하게 자연경관적인 것보다도 제주 사람들에게 삶에 우선 축산의 고장이지만 목축에서 경제적인 쪽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주도가 됐고 제주도의 아름다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라산이 아니고 사실은 오름이 제주도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오름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약간 지금 버렸습니다. 제가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들 좀 질문만 몇 분 질문만 좀 받겠습니다. 자성도 산땅에 해당합니까? 아니죠. 자성은 이제 그 마을에 공동 목장을 할 때 쌓은 것을 우리가 상자성, 하자성, 상자성, 중자성, 하자성 그렇게 합니다. 그건 이제 마을 단위로 높이를 얘기하는데 그 자성은 마을에 그 저 공동 목장이 쌓은 성을 자성이라고 그러죠. 신앙하고 관련된 건데. 예. 예. 한라산에는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예. 이 오름에도 신화와 관련된. 많죠. 오름이 만들어질 때 신화적으로는 누가 만든 건 줄 압니까? 오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설문대 할머니. 예. 설문대 할머니가요.
치마에다 흙 담고 가다가 조금씩 떨어진 것이 오름이 됐답니다. 그 설문대 할머니는 제주 섬의 창조의 여신이죠. 거대한 여신인데 설문대 할망 전설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설문대 할머니는 저 한라산에다 머리 대고 발을 딱 뻗으면 저 추자도에다가 뭐 발 걸치고 빨래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거대한 여신이죠. 그래서 설문대 할망 아들이 누구요? 오백장군이죠. 예. 그래서 제주도에 재미난 것인데 저쪽에 저 서쪽에 가면 어느 석공이요. 거대한 여신 설문대 할망을 만들었는데 설문대 할머니 젖이 몇 개인 줄 압니까? 5개. 500명의 자식들을 전매기려는 5개 있어야 된다고 해서 5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와 같은 신화는 계속적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집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요. 네. 개별 오름에 대한. 아, 개별 오름. 물장오리 같은 데가 물장오리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개. 그래서 밑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 동굴 얘기할 때 동네 사람 앞에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굴은 끝이 없다고 그럽니다. 개를 집어넣었더니 바다로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물령아리도 있고 오름마다 전설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전설이 있고 또 오름마다 다 전설이 많아요. 제주도 오름마다 다 전설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는 신라의 고장, 신들의 고장이라고 그러는데 1만 8천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들이 오름에 찾아온 당오름이라고 하죠. 당오름. 당오름이란 명칭이 많습니다. 당오름이 그곳에 당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터져니까. 그러니까 제주 오름은 신앙의 성소로도 되어 있는 곳이 많죠. 제주의 역사를 함께해온 오름. 이곳에는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4.3 하면은 지금 뭐 4.3 그 현장을 이렇게 정난하게 발견된 곳이 유일한 곳입니다. 그동안 뭐 희생자의 각 곳에서 여러 군데 모였지만 이제는 거기는 가서 찾아볼 수 없지만은 여기가 유일하게 어떤 그 시신이 발굴된 곳인데 사실은 굴 입구가 여기예요. 근데 여기 굴 높이가 전체적으로 사람이 어깨에서 이렇게 펴서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이 명칭은 굴이라고 하지만 원래 우리말로는 제주도 말로는 괴죠. 괴. 작은 굴이에요. 작은 굴인데 맨 처음 4.3연구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열한 사람의 어떤 그 시체가 가서 보니까 가차렬히 나졌더라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그대로 좀 놔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당시에 우리 도에서 좀 뭘 해가지고 안 된다. 지금 같았으면 유지가 됐었을 건데 안 된다고 해서 전부 뭐 그 발굴돼가지고 발표돼가지고 며칠 만에 수습을 해가지고 가서 그냥 화장해가지고 바다에다 뿌려버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은 그 무용가 이해주 씨가 여기 와서 현장에 와서 그 추모 이제 그 무용제를 벌리는 건데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당시에 처참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에 보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막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해도 안 나오니까 당시에 이제 그 이 부근에 우리 제주도 말로는 초리라고 하는 이 목초를 갖다가 막 집어넣어서 불을 지를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식사한 거죠. 4.3에 아주 우리가 4.3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상당한 많은 피해자가 생겼는데 그 현장의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예전의 사진이요. 지금 미 군정청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미 군정청에서도 뭐 지금 몇 개씩 나오는데 이렇게 시신이 있는 것들이 나온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다랑시 굴에서 나와서 지금 이곳을 4.3 유적지로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름을 항쟁이 터전이라고도 합니다. 항쟁이 터전의 첫째는 옛날 여몽군의 전쟁을 아주 심하게 벌였던 새별 오름 쪽 얘기라든지 또 오름 곳곳에서 그와 같은 얘기가 있었던 거. 그다음에 4.3에 의한 4.3 때문에 오름에 또 그와 같은 얘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오름을 얘기할 때도 항쟁이 터전 또 성소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 이 지금 오름자락인데 여기 또 이제 다랑시 오름하고 가깝기 때문에 다랑시 오름과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랑시굴의 어떤 아픈 기억입니다. 저쪽에는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을 사람들. 무고한 이들이 치러야 했던 건 참혹한 희생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사진이 그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이제 들린 적이 있어요.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뭐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스쳐가면서 봤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진짜 와서 설명도 듣고 직접 보니까는 그때의 그 모습이 이렇게 비참했구나 하는 걸 또 느꼈어요. 이렇게 너무 망가져 있고 들어온 입구도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고 해서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개선을 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아니 사삼에 대해서 적극 제기를 하는데 되게 가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처참한 환경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어떻게 이루의 말을 해야 될지. 오늘 마지막 장소는 산책 가기 좋은 아부오름입니다. 그런데 기행지기가 보이지 않네요. 아, 저는 즐기는 거예요. 이게 이 자연이 역시. 예. 힘드셨어요? 네? 올라오는데 아까는 괜찮은데 확실하게 밥 먹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네, 몸이 좀 무겁네요. 가시죠. 다 떠나셨는데. 다 오지 않았어요? 또 가야 돼? 왔어요. 제가 만날게요 여기서. 빨리. 아 여기 자연이 좋은데 아이고 고록고록 소리가 나네 무릎에서. 중산간에 위치한 이곳은 소들의 방목지이자 독특한 분화구를 볼 수 있는 오름입니다. 한 개의 오름체로 얘기하면 자체 화산 폭발을 한 것을 갖고 오름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 흔적이 분화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제주시내 도도 보면 분화구가 없잖아요. 그렇고 사라봉도 분화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흔적이 있죠. 그게 이제 저 벽도봉이나 사라봉은 한쪽이 보면 분화구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한쪽은 파쇄형 폭파형 그 화구체라고 해서 이렇게 한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 아보름과 상금부리와 이 몇 개 지금 저 서귀포 가면 삼매봉이 있는데 있죠. 거기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이것이 마루형 화구체라고 합니다. 마루형이라고 해서 이런 오름은 지금 산체가 얼마나 높지 않죠. 원래는 화산 폭발하면서 계속 화산재가 올라오면서 저렇게 거대한 산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용암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게 아니고 가스만 폭발하니까 가스만 계속 폭발했기 때문에 주변이 넓게 분화구는 형성된데 산체는 얼마 안 되죠. 상금부리도 그렇잖아요. 상금부리도 얼마 높지 않고 거대한 분화구만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마루형이라고 그러는데 넓고 커다란 분화구에는 삼나무가 띠를 둘러 빽빽하게 자리해 있습니다. 아보름은 우리가 원래 얘기할 때 바다 쪽을 보면서 앞이라고 해야 될 거냐 산 쪽을 보면서 앞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냐 그런데 여기 한자로는 이걸 전학이라고 써 앞전자 써가지고 마을 앞에 있다고 해서 아보름과 보름 또 한 분이 아까 이제 오면서 어느 건 봉이고 어느 건 산이고 어느 건 오름이냐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제주도 명칭상에서는 오름 또는 동산 모루 그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근데 그 아니잖아요. 영주산도 있잖아요. 근데 영주산도 원래 이름이 영모루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면 대왕산 소왕산 하는 것도 그것도 그 명칭이 원래가 오름으로 돼 있고 원래 우리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지도에 표기하려고 그러니까 당시에 명칭을 전부 쓸 때 우리 글로 한글로 쓴 게 아니고 한자로 쓰잖아요. 한자로 쓰니까 명칭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널 오름을 갖다가 우리 뭘로 부릅니까? 성판악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한자로 쓰면서 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전혀 다르게 변한 오름 이름이 있어요. 견울락하죠. 견울락이란 말은 그것이 맞지 않은 것이 뭐 그것이 쓴 거면 개견자에 달른 자 다 개가 다를 보면서 짓는 지세라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원래 개오리란 말은 우리말로 가오리를 개오리라고 그래요. 그 명도암 쪽에서 보면 가오리가 너풀거리는 지세라고 해서 개오리 오름이라고 한 걸 갖다가 그걸 한자로 쓰면서 개견자에 달른 자 써가지고 잘못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산방산 한라산 성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오름이라고 했던 걸 갖다가 이제 표기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주도에서 화산 폭발을 했는데 가장 짧은 오름은 저기 비양도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고려 묵정 2년 때
어느 날 막 폭풍이 불고 쇳물이 벌건 쇳물이 올라오더니 나리개에서 밖에 나갔더니 섬 하나 생겼더라. 그래서 날라왔다고 해서 이제 비양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름 가시거든 오름 이름을 이렇게 보고 기회가 되시거든 가시면서 오래된 묘가 있을 겁니다. 묘의 비석에 이렇게 뒤에 보면 맨 말미에다가 오름 위치 그거를 적어놔요.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참 여러분들이 이 제주 땅을 돌아보는 의미가 좀 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하십시오. 그때 질문할 거 있느냐고 할 때 아무리 없다고 해도 나중에 보니까 질문할 게 굉장히 많던데. 제 설명을 이걸 마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보름하고 동거묘름 했는데 이 동쪽 지역에서 지금 보면은 다랑시, 용눈이, 저 동거미, 그 다음에 높은 오름, 이 아보름, 이런 거, 요 일대가 참 뭐 오름이 아주 유명한 오름들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한번, 언제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되거든 한번 돌아보시면 하루에 오면 이 부근 오름을 몇 개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특히 저쪽에 할 때 저 아래에서 안돌, 밭돌 그렇게 이렇게 쭉 저 가면서 거슨샘이 이렇게 세 개 걸치면 한꺼번에 이렇게 돌고 조금 더 부지런하면 저 뒤에 최오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높은 오름이에요. 높은 오름. 높은 오름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부근에서 가장 높은 오름인데 사실은 비고가 높은 게 아니고 해발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오름을 얘기할 때는 해발고도면 비고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비고가 얕습니다. 이게 얼마 높지 않잖아요. 우리 올라올 때 금방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저거는 비고는 저 아래 다랑시보다 얕습니다. 그러지만 해발고도는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가장 높은 오름이 때문에 높은 오름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이제 우리 저 제주도에다가 국립 도림 목장을 만들었는데 이 부근 일대를 이제 송당 목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근에가 상당히 뭐된 곳이죠, 이게. 근데 여기는 생긴 연도나 이런 건 생긴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화산학자들이 여기에 그 좀 뭘 채취해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주섬이 생길 때 언제 생겼는데 그 무렵일 것이다. 뭐 몇만 년 전이다, 몇천 년 전이다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래서 고려 묵정 2년이니까 딱 보니까 그때가 1000년이다 해서 섬 탄생 1000년 그 행사를 불렸죠. 거기 그 비양도에 올라가면 분화구가 거기가 두 개예요. 그 두 개인데 거기가 이제 위에 분화구 아래 분화구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송악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저 단산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서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록에 보면은 지금 비양도냐 지금 군산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군산이 나중이다 비양도가 나중이다 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내려온 화산학자가 얘기한 걸로서는 지금 비양도로 보고 있는데 일부는 군산이다 그런 얘기하죠. 군산도 보면 일부가 화산체가 윤기충이에요. 거기가 뭐 거기 산 오래 가면 바위가 보면은 그 바닷속에서 올라온 그 퇴적 모래충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얘기를 많이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름은 예전에 이재순환을 여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찻길을 만들어가지고 절로 드나들어가지고 굉장히 파손됐는데 갑자기 나무들이 엄청 자라가지고 지금 분화구를 제대로 못 보는데 예전에는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없으니까 저쪽에서 하면 한라산을 다 보면서 얼마나 참 좋았는지 아름다웠고 요 안에 가운데는 소들이 그저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걸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둥그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둥그런 원형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 저 숲이 막 우거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주도 오름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상군불이나 아보오름이나 지금 몇 개 오름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나무 숲이 우거지고 저렇게 숲만 우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기다 이제 가시덤불이 덮여갑니다. 그럼 완전히 이거 패려버려요. 오름에 올라와서 분화구를 못 보면은 분위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화구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에 같이 동참해서 분화구 제주도 오름 분화구 살립시다 하는 얘기를 종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 오름은 제주의 삶을 간직한 채 오늘을 맞이합니다. 아, 선생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주도 올 때마다 뭐 흑돼지도 먹어봤고 뭐 바다도 봤고 뭐 다 했는데
얼음을 전부 올라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예. 얼음이 올라온 이유가 이제 조금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원래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예. 근데 오늘이 아, 정말 살이 한 2kg 정도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나시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네. 많이 아, 점심 많이 먹었네, 제가 또. 네. 아, 너무 좋아서. 일단 오늘 그 얼음에 대한 조금 더 마무리도 한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70몇 년도에 우리 전도 산악인들이 저 영실에 있는 한 대피소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히말라야를 처음 갈 때예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 등반에 대한 불씨가 조금 피어오를 때죠. 그래서 산악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막 그 히말라야 쪽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 온적 나가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한 원로 산악인이 탁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꿈은 제주도에 있는 오름 전부 돌아보는 게 꿈이다 그러더라고. 그때 생각은 뭐 오름 정도 보고 뭐가 문제겠느냐, 못 돌아갈 게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오름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올랐지만은 가서 휘 올라가서 휘 보고 내려오는 것보다도 오름에 대한 느낌을 조금씩 가져본다는 거. 그 가져본다는 것 중에서 어떤 거냐면 그 속에는 제주 사람들이 삶의 애환이 있다고 그랬죠. 삶의 현장이자 또는 사후의 세계라는 얘기 있고 항쟁의 터전이자 또 성소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되짚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은 아 이래서 오름이 별다르구나. 지금 만약 제가 이제 가본 지역 쪽으로서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서 알로 내려오면 그쪽에 뉴멕시코 북부 지역이던가요? 그쪽 보니까 거기도 오름이 굉장히 많아요. 오름이 많은데 그게 띄엄띄엄 있는데 그쪽에는 거대한 산과 그런 저 용암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별로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주도는 갖고 있는 게 오직 오름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이 제주섬 형태는 오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름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름이 이렇게 장관을 이루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다는 거죠. 오름 숫자로 쳐가지고 하면 그 넓은 면적에 띄엄띄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가본 지역 쪽에서는 몽고나 백두산 지역 쪽도 가면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화산이 있었기 때문에 몽고 같은 경우는 아주 대단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뭐 우리 상군 부리가 그대로 있고 거기 그냥 있어요. 그거는 우리 원래 옛 모습 그대로요. 근데 이 제주도 같이 작은 공간에 조밀도 면에서 우선 그 오름이 참 산맥 같이 붙어 있는 이렇게 형성된 곳은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거죠. 다양한 생명이 숨쉬는 생태계. 늘 그래왔듯 오름 한켠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 사실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자연유산이 맨 처음 등교하라고 요청 온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경주 석굴암 아니에요? 그 문화유산이고. 거기 문화유산이고. 세계 자연유산은 설악산이에요. 설악산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럼 지정해놓으면 자기네 앞에 불이익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세계 자연유산은 한번 그곳에서 주민이 반대라든지 뭐에 의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재지정 신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된 건데 우리가 이것을 갖고 우리가 만들 때 참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오름이란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제주섬이 아름다운데 첫째는 뭐요? 누가 한번 얘기해봐요. 뭐가 제일 아름다워요? 제주도에서? 그 오름은 제가 얘기하기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누구는 폭포, 한라산 그러지만 한라산도 있잖아요. 우리 화산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은 제주섬이 아름다운 곳은 절대적인 역할은 오름입니다. 그 오름 속에 살면서 밭담도 있고 또 우리가 포구도 만들고 여러 개가 있는 것이지 만약 오름이 없다고 그러면은 제주섬은 그렇게 황량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특히 태풍이 길목이니까 여지없이 쓸어버렸을 것이고 오름이 굉장한 버팀목이 되지는 않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름을 여러분 지금 오름 돌아다니셨겠지만은 오름이 지금 알게 모르게는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보존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까 우리 여기 올라가 보셨죠? 올라가서 뭘 느꼈습니까? 여긴 뭐 때문에 왔습니까? 군하고 군부리를 보기 온 곳이 아닙니다. 백록담 뭐 하러 올라갑니까? 높은 데 올라보는 거예요. 백록담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만약 뭘로 덮여버렸다 생각해봐. 그럼 뭐 때문에 가겠어요? 오름에 오르는 목적은 첫째, 분화구의 신비로움 때문이에요. 그 육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주도 와가지고 오르면 뒷동산 그렇게 했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면 와 한단 말이에요. 그 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보니까 외딴 기가 막힌 게 있더라. 육지부에 없는 거 분화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 유명한 분화구들이 지금 점점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특히 제주도가 점점 아열대 지방으로 이렇게 변해가니까 나무들이 막 자라는 겁니다. 몇 년 전하고 좀 달라요. 제가 여기 부지런 아침마다 올 때에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무가 80년 초까지만 해도 저렇게 나무 없었어요. 어디서나 한눈에 분화구를 딱 내려보고 특히 다랑시 같은 데도 올라가면 미끈한 선 그 능선미에다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지금 가면 과시덤불로 무거워져가지고 정상 쪽이라 안 사면 그 분화구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정도는 좀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름을 살리는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분화구의 형태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 오름마다 크고 작고 작은 그 분화구가 있는데 그 분화구만 잘 관리해줘도 제주가 굉장한 자연의 독특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1934년도인가 그 지금의 서울대학 전신이죠. 일본의 그 저 경성제대 그 산학부가 제주도 한라산 적설기 한라산 등반을 위해서 그 선발대가 옵니다. 선발대 대장이 이즈미 세이치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의 아주 인류학자로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제주도 와가지고 처음 딱 이 사람 첫 소리가 굉장히 기가 막힌 소리예요.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 있는 거냐 살아서 이승에 있는 것이냐 마치 달의 표면에 내가 서 있는 것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주 바다가 그런 그렇게 신비로웠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땅이 여기 있었느냐 그런 표현할 정도로 제주 해안은 참으로 신비로운 용암이 만들어놓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세계 화산학자들이 와서 뭔 소리를 하냐면 화산 폭발한 연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엊그제께 화산이 멈춘 섬같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수월봉에 가면 화산재 퇴적층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다 그런 곳을 다 때려부셔서 무슨 시설한다고 해서 그냥 그 양식장 빨고 간다고 해서 다 때려부시고 막 거기 있던 환해산성 다 없애버리고 이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변하지 않은 게 보석이에요. 보석은 변하면 보석이 아니잖아요. 우리 제주도가 가장 제주도다운 모습으로 지켰을 때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해야 되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다 그렇게 뭐 해버리면 여기다 빌딩 지으면 빌딩 보러 제주도에 옵니까? 빌딩 보려고 제주도 온 게 아니고 제주도는 제주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기 전부 나무 숲으로 가리죠. 그래서 전체 나무를 비워내자고 하면 곤란하겠지만은 중요한 분화구 지금 우리가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온 분화구 복원을 하자고 난리죠. 그걸 지금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그걸 복원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파괴된 데 복원하자고 나서는 것보다도 기존 있는 우리 이런 아보오름이라든지 몇 개 오름의 분화구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좀 도민들이 나서든지 이걸 해줘야 돼요. 몇몇 사람이 떠들면 너 혼자 떠들라는 소리가 돼버리고 그게 안 됩니다. 세계 어디 유명한 관광지 가서 이렇게 엄청나게 시설했는데 가서 워낙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이것저것 해놔도 뭐 한다고 하지만 너무 편의 시설이라는 거 해가지고 한라산에 가면 마루 깔아놨잖아요. 마루 깔아놨어요. 그게 오죽하면 자전거 타고 한라산에 올라가겠어요. 거기 올라다니시면서 올라다니는 뭣도 조금 뭐 차리는 것 같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보다도 가면서 아. 이 산에 이 오름에 대한 느낌을 좀 더 진지하게 가지고 또 하나가 아 이곳이 제주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이룬 곳이고 사후의 세계가 있는 곳이고 이곳이 항쟁의 터전이고 이런 신앙이 성소고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가져주시면서 오름을 다니신데 그러면 단순하게 오름을 올라서 내리는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자연의
어떤 화산이 만들어놓은 신비, 이것을 서서히 느껴보시면 어떨까. 이게 제가 오름을 이제 여러분하고 오늘 하루 오름을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조금 뭐 하시거든 아유 오름 보호해야 되게 될겁니다 해가지고 오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뭐 베어내자 이런 거 뭐 저 자르지 말자 그렇게 아니고 오름에 분화구가 있는데 그 분화구가 중요한데 점점 막혀가서 아쉽더라. 그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없느냐는 의견도 또 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한데 앞으로 오름은 재미도 있는 곳이지만 느낌도 있는 곳이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서 제주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줘야 될 것은 아마도 오름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귀중한 곳이 오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이 어떤 그 보살핌과 또 하나가 그곳에 대한 여론을 많이 이렇게 조성해 주시는 것도 중요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가웠습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 다랑시 굴. 그것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너무 좀 가슴이 좀 멍해요. 진짜 가슴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좀 뭐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오름은 아구오름 처음이었는데요. 너무 멋있고 아까 선생님 말씀 보시다시피 좀 아쉬운 점은 분화구가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그 나무가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름이 제주의 마지막 관광 자원이 될 것이다. 뭐 분화구의 미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선생을 같이 다니면서 이 또 제주의 이 삶의 또 하나를 알게 됐네요. 그렇습니까? 오름. 정말 오늘 내내 오름 얘기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왔어요. 좀 추워서 그런 것도 같고요.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너무 즐거웠죠? 예. 자, 모두 제주도 오름으로 놀러오세요!